네, 그럼 어서 와. 정주는 처음이지? Let us 청년, begin the session 제주와의 called상생을 Voice of 말하다 Youth세션을 About Settlements 시작하도록 in 하겠습니다. 제주. 우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The 휴대폰은 event will be매너 held모드로 in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Mandarin and English, 운행사는 and make 한국어와 sure 영어 두 가지 버전으로 진행되고요. turn off 통역기를 your cell phone 사용하실 or put 분은 it on 사용하시고, vibration mode. 한국어는 If you need 1번, interpretation, 영어는 please use the 2번입니다. receiver on your 온라인으로 seat. 참석하고 Tier 계신 1 is 분들 Korean and Tier 있으신데요. 2 is English. 왼쪽으로는 한국어 If you're 버전, attending the 그리고 session오른쪽 online, 이어폰으로는 please 영어 refer to 버전이 Korean 송출됩니다. on your 그럼 left 저희는 channel.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Information on the인트로 right 영상을 side 통해서 channel. 세션의 문을 열도록 Before we 하겠습니다. proceed the 영상 보시죠. session, let us introduce the video. 낭만이랑 꿈, 가치관 이런 거를 말하는 삶이 좀 존중받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서의 다른 의미는 힐링의 의미인 것 같아요. 조용히 저를 돌아볼 수 있고 조용히 쉴 수가 있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주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보다 제주에는 아주 다양한 문화들이 있어서 상상력을 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까? 그걸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토대를 닦기에는 제주라는 공간은 아직 조금 아쉬운 면이 많지 않나. 제주가 되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불편한 점이 꽤 많이 있거든요. 기회는 불편하면서 오는 것 같아요. 필요성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와 연결을 시키고 취업이 아니더라도 창업이나 이런 기회가 훨씬 많이 열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제주가 확실히 크다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문화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적인 요소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 생각해요. 네, 저는 문화예술 쪽을 가장 불편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고 싶다면 저희를 위해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 위해 공연을 했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 내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문화 여가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적 수요에 맞춰서 현지 청년들이 향유하고 싶어하는 여가 활동, 예를 들자면 연극, 길거리 문화 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교통의 편리성을 가장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제주도 자체가 교통 편의 시설이 이제 버스가 가장 주된 교통 편의 시설이잖아요. 간격이 좀 길기도 하고 노선도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한테서는 직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제주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나은 취업 자리를 위해서 타지로 정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기업 쪽으로는 다양하고 좀 존재를 하지 않는 것 같고 만약에 존재를 하더라도 규모가 좀 작은 편이어서 청년들이 큰 기회를 갖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는 타지에 비해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데 실질적인 문제점은 청년들이 만족하는 일자리가 적다는 것이에요. 이는 도내 인재들이 타지로 정주하러 나가는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제주도의 일자리는 일자 산업 혹은 관광 이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 임금이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사이트나 그런 플랫폼, 어플 이런 사용이 되게 활발했었는데 제주에 오니까 그런 이용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오를 때 가장 큰 걱정이 이제 일거리,
때문에 카페를 차리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제주에 카페가 너무너무 많은데 회원님도 전국에 1등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창업과 사업을 연결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좀 인프라가 아무래도 도시나 이런 쪽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점, 네, 인력 풀도 좀 많이 부족하다는 점, 이제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작은 곳이고 좀 그 동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제가 다시 제주도를 돌아가더라도 제가 항상 좀 편안하고 조금 고요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언제 가더라도 저에게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은 제주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공간으로 청년들이 제주를 정착하고 제주를 더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더 많은 청년들이 정착을 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과 이런 거에 대한 청년들이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가 높게 되면 정말로 정주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15회 제주포럼 청년사무국 정주행의 세션 어서와 정주는 처음이지 청년 제주와의 상생을 말하다의 좌장을 맡은 제주 MBC의 윤상범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트로 영상 다들 공감하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제주에 살고 있지만 막상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거기 청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제주 포럼에서 청년들의 그런 이야기를 다루게 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나누고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년, 그 중에서도 도민 청년을 대표해서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건도 위원장께서는 제주청년협동조합의 이사장을 역임을 했고요. 각종 청년 문제에 대한 강연과 방송 토론회를 다수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제주청년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건도 위원장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료. 네,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도민 청년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박건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보여서 혹시 네, 이쪽 앞에 나오지 않아서요. 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면서 사실 제가 할 이야기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뭐 아주 대단한 활동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고 겪었던 문제들을 이야기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자리들을 많이 갔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이제 청년사무국에서 말씀을 하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 청년 정주 현황을 좀 공유 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짧게 공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주라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산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정주의 정자가 이제 안정적이다. 뭐 세틀먼트라고 하는데 세틀 다운 하면은 뭐 약간 이렇게 안정적이고 불안하지 않게 이렇게 딱 세팅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 그리고 불교 용어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정주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길게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주에서 청년들이 정주하지 못할까라는 오늘의 주제를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제주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지 못할까? 왜 청년들이 제주에서 불안해할까라는 주제로 논의를 확장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의 어떤 논의의 중요성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청년들은 시민으로서 불안에 놓여있지 않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 청년들이 불안한 상태가 되면 청년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이제 제주에 온 사회가 불안하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복한 청년이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주의 인구 위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한 해법, 모색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논의의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주 청년의 인구 현황입니다. 제주 청년 인구는 12만 6,109명으로 제주 총 인구의 18.8%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인구의 5명 중에 1명은 청년 인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주 청년 인구의 이동 현황입니다. 제주 청년 순유입 인구는 2012년 이후에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만 19세에서 24세, 이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전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제주를 떠나서 육지로 나가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 25세에서 34세 이 구간에서 이제 전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제주 이주 열풍으로 제주를 찾았다가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제주에 원래 살았던 청년들도 제주를 떠나고 있고 이제 제주에 이주하기 위해서 새로운 꿈과 포부를 꾸면서 내려왔던 청년들도 다시 역 이주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주의 청년들이 정주하지 않을까라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아마 참여해주신 패널분들의 분야와 좀 연관 지어서 한 네 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와 임금입니다. 제주는 사실 청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용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고용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요.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전국 시도에서 다섯 번째로 낮을 정도로 비교적 일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년들이 왜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지 고민해 봤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이 관광 서비스업이나 공공기관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 다양성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임금 문제입니다. 제주의 상용 근로자 월 급여액이 전국 최저임을 감안할 때 신입사원격에 해당하는 또 제주 청년들의 임금 수준도 유사한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은 높은데 왜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주에 정주하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을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또 나왔었는데요. 제주 청년 종합 실태조사에서 제주를 떠나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1위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여가 문화생활을 위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고요.
문화예술을 어떤 향유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토대, 문화의 토대가 형성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겐당 문화를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그 제주 청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에 살고 싶은 이유 중에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와 그리고 가족, 친구, 애인이 제주에 있어서 라고 대답한 비율이 6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겐당 문화라는 것이 제주에 살고 있던 청년들에게는 좀 포근함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당 문화의 어떤 폐쇄성과 강한 규범 기준 이런 것들은 선주민 청년이 제주에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도전들을 해나갈 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기반이 없고 겐당 문화 안에 속하지 못하는 이주민 청년들은 겐당 문화의 그런 폐쇄성과 배타성에 의해서 제주 정주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이제 주제 중에 청년 공간이 있는데 청년 공간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도 제주 시내 카페는 이제 청년들로 계속해서 붐비고 있고 또 청년들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하거나 뭐 모임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나 일터나 학교나 도서관을 제외한 어떤 제3의 공간에 대한 필요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청년 공간은 또 사회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보장해야 하는 권리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에서도 사실 청년 다락이나 아니면 청년 센터 등의 청년 공간이 또 공공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청년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양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 네 가지 청년들이 제주에 정주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저의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 정주 문제를 어떤 인구 위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청년의 삶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막 데려와야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이 정주를 고민하지 말고 제주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불안에 떨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넘어서 청년들이 그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주 청년들이 제주에 처음 왔을 때의 기대는 아마 자연 환경과 여유 있는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그런 청년들이 다시 떠나가는 이유는 그런 기대에 제주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과 여유 있는 삶이 있는 제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주 청년 정주 현황에 대한 박건도 위원장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셨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제주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고민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민이겠죠. 그리고 청년들이 제주에서 정주하기에 좋은 환경인가에 대해서는 우린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고민들을 오늘 함께 토의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토의를 진행해 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사로 모종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종린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시고요. 골목길 자본론을 집필하신 도시재생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강성민 의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님께서는 제주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동으로 발의를 해주시는 등 청년 인프라를 위해서 힘써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권지민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9년 전 우연히 머물던 제주에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살아보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제주에 머물면서 지금 제주 스테이 비우다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리안 대표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청년 사장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창업 컨설팅, 외식 브랜드 제작 및 기획을 열정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 청년 간의 다양한 교류와 문화적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네 분 그리고 박건도 위원장님,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제주에 살고자 하는 청년들, 그리고 제주에 살고 있는 청년 모두가 살아가는 것에는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성 정도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션을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분들께서는 우리 연사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정주행 인스타그램에 명시된 구글 설문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세션이 끝나기 30분 전인 3시 40분까지 받을 예정이고요.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주를 향한 청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공간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안건들이 나오고 있죠. 청년 공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렇다면 제주에 청년이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제주에서 청년들이 조모임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카페밖에 없다. 그만큼 갈 공간이 없다라는 것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공간의 개념이니까 도시재생 전문가이신 모종린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엔 쉬운 질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그래서 청년 공간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아까 우리 발표하실 때도 보면 제3의 공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는 아니다, 그죠? 카페는 아니다 그러고, 그리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청년 공간도 아니다. 제 3의 공간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굳이 서울이랑 비교를 하면 어떤 서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들 있잖아요, 동네. 동네 가면 뭐 연남동이라든가 뭐 성수동. 이런 데 가면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합문화 공간에서 뭐 라운지, 뭐 살롱 이런 공간이 좀 많이 생겨요. 그러면 보면 뭐 그리고 독서 모임하는 공간, 트레발이나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히 모이는 그리고 또 즐기고 또 뭐 그 플러스 어떤 뭔가를 새롭게 혁신한, 뭐 창조하는, 뭐 어떻게 보면 창조 커뮤니티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야 되는데 위에 그 물리적인 공간이 없는 건지 아니면 동네가 없는 건지 좀 고민해봐요. 그 동네가 제가 보면 저는 문제는 여기 공간이라고 하시는데 동네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동네가 당연히 제주도에 동네 많죠. 동네 많은데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가 없다는 뜻이에요. 동네가 많이 그럼 제주가 작으니까 그렇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보면 제주에 와 보면 탑동 그리고 대학로 제주시에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대학로는 약간 이렇게 서울의 신촌 같은 데라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제주시에 한두 개 있는 것 같고 서귀포도 이중석 거리라든가 이런 거리가 있고 곳곳에 조그맣게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가 부족한 게 어떤 동네 문화가 부족하다는 어떤 도시 문화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할게요. 그러니까 도시 문화가 부족하다. 근데 제주가 절대로 작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주를 권역으로 나누면 10개의 권역 정도 되면 사실은 아담한 골목상권을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창업을 하든지 해서 공간을 창업하는 요새는 다 공간을 창업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공간을 창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어떤 그런 골목상권 형성에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끝도 안도 없는데 그럼 정리하면 그러면 제주도에 그러면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아기자기한 젊은 사람 모이는 동네가 없는지 그럼 너무나 당연한 다 연관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문화 자원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지금 마지막 대중교통 문제인데 어쨌든 보면 저도 이제 오면 제주도 오면 뭐 되게 택시 타든지 이렇지 사실 뭐 제가 어떻게 뭐 제주도 이렇게 쉽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동네가 있더라도 사람들을 모아오기가 힘들어요. 거기로 접근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의 모든 동네가 접근성이 안 좋은 거죠. 대중교통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기가 힘든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렇고. 다른 조건은 뭐 제가 충분히 뭐 보완도 할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대중교통 문제.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뭐 저는 그렇게 항상 왜 제주에 순환철도가 없는지. 어차피 이제 제주도가 대부분 그 중요한 마을이 이제 바닷가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아주 고속 전철은 아니래도 뭐 이렇게 조그만 뭐 트램이라도 이렇게 돌아가면 그 역주변으로 그러면 그게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역주변에 그 상권이 형성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 있다. 첫 번째 포인트. 대중교통 이제 접근성. 두 번째는 이제 특색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물론 그런 그 정부가 많이 투자를 했었던 그런 동네를 만들어줘도 이게 동네와 동네랑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요새는 그 동네만의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 키워드를 말한 것 같아요. 제주의 라이프스타일이 뭔지. 그럼 그 제주 라이프스타일을 활용한 어떤 도시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 뭐 자연하고 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제주도가 제가 어떻게 보면 부족해요. 말은 항상 뭐 자연주의 얘기하는데 사실 실생활에서 자연주의를 실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주도가 뭐 환경에 뭐 어떻게 가장 친환경적인 생활하고 뭐 쓰레기 수거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으로 자동차를 덜 몰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뭐 산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무지가치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제주가 미니멀리즘의 메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권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미니멀리즘 중심으로 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서비스나 상품을 개발하면 그건 전국 어디도 모방할 수 없는 어떤 제주만의 독특한 지역 산업, 지역 문화, 도시 문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서울이랑 자꾸 비교를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갈 사람은 가지만 뭐 제주의 어떤 그 자연과 여유가 좋으면 남는 건데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떤 구호적인 성격이 강하지 실제 생활에 어떤 그러게 생활화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연구하는 골목상권 얘기인데 어떤 자연주의 그리고 여유로운 삶에 기반한 매력적인 상권이 어떻게 제주도의 주요 거점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청년공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좀 복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 뭐 제주의 대학로 하면 시청 앞에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가보셨을 텐데 그런 시청 앞에 하나 있으니까 청년들의 공간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가 생존과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청년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 예술과 관련된 분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을까요?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좋은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것 같다.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참 어렵다는 것. 요즘 청년들의 정주 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다양한 예술 분야를 연습해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우리 권지민 대표님께서 좀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제주가 여러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서 취약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취약함을 넘어서 취약함을 넘어서 그 리미티드한 요소들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문화와 예술의 범주에 대한 생각도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음악이나 미술, 무용 같은 것들도 제의식에서 기능적인 예술에서부터 시작돼서 향유하는 예술로 넘어갔고 그 시대를 넘어서 근세에 들어서는 예술적인 카테고리가 점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허물어지면서 타 장르와 결합하고 융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것들이 이제 문화의 범주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이제 우리가 보는 이런 양상처럼 우리가 공연에서 본다거나 전시로 들어오는 전시를 본다거나 그런 행위만 문화 예술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생활에 있는 생활 주변에 있는 컨텐츠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이런 뭐 여행이라든지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에 대한 콘텐츠들을 보고 그런 것들까지 문화 예술의 범주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문화 예술 콘텐츠들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많이 펼쳐져 있어요. 제주라는 공간도 제가 볼 때는 외주에서 제가 이제 들어온 지 9년 정도 됐지만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콘텐츠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주에서 와서 봤을 때 아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왜 여기 있으신 분들을 모를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펼쳐져 있던 내가 눈길을 주지 않았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콘텐츠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그 관심을 나만의 관점으로 보고 관심이 탐구로 넘어가고 탐구로 해서 향유하는 자기만의 방식을 한번 길러보시는 것도 제주를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에는 신화도 있고요. 마을들도 있고 공간적인 마을들도 지역이라든지 마을도 있고요. 음식, 소리, 그리고 제주어라는 언어도 있죠.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 제주 섬에 있는 여러분들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고 하나의 콘텐츠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볼 때 아 예술의 범주를 좁게 보지 말고 넓게 그리고 제주에 있는 것들을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라던가 비메오 같은 뭐 플랫폼들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향유하는 과정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이나 그거를 탐구하게 되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기록하거나 촬영하거나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이 제주의 문화 예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없는 것을 그러니까 뭐 아까도 뮤지컬에 대해서 나왔을 때 저는 없는 것에 없는 것 무형의 없는 것에 대해서 찾는 것이라기보다는 있는 것에 대한 더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되살려서 제주 여기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즐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래서 제주 섬에 대한 뭐 제한성이라든가 취약성을 네거티브한 방식으로만 보지 않고 한정된 요즘 리미티드 한정판이라는 게 되게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예. 한정된 속성을 이용해서 더 가치 있는 문화 예술을 즐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사실 제주도에 이주 열풍이 불면서 가장 많이 오셨던 분들이 문화 기획자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셨던 얘기가 아니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걸 왜 활용을 못하고 있었을까? 좀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가 잘 짚었죠? 아, 이게 잘 안 들리는 모양이네.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주에서의 콘텐츠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네. 어떤 것을 더 발굴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저희 이 연사석에 이 모니터 소리가 조금 좀 작게 들리는 것 같거든요. 가능하시면 조금만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 문제를 얘기할 때 사실 일자리 문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큰 문제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여러 가지 취업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 장이 많이 있는데 제주에서는 기업도 별로 없고
이런 공간들이 좀 부족하다. 취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아무래도 제주도의 특성상 1차 산업이나 이제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시선을 해외나 다른 지역, 도외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 이거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강성민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숙제를 맡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어느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우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도의원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주 이 포럼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제주 포럼이 과거 제주 평화 포럼이었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직접 대통령께서도 오셨고 했는데 너무 이게 백화점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주제를 갖고 가는 게 아니냐 언젠가부터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백화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초대를 받아서 왔고요. 그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럼에서 많이 좀 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한 20년 만에 청바지도 새로 사서 입고 왔습니다. 그 제가 오기 전에 좀 주요 지표를 좀 찾아봤는데 제주도 내 그 청년 고용률 상당히 좀 우려스럽은데 제주도 전체 고용률이 67.5%고 제주도 청년 고용률이 42.3%, 전국적으로 42.6%인데요. 이게 일반 전체 고용률로 비교했을 때 25.2% 정도가 좀 낮게 나타나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 전국 청년보다 8.7%보다 좀 낮은 6.3%입니다만 제주도 전체 실업률 2.4% 기준으로 봤을 때 3.9% 정도 이게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점을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했지만 제주도의 산업 구조가 1차 산업이 9.9%로 전국 1.9%보다 8% 정도 높은 상황이고요.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3차 산업이 73.8%로 전국 61.6%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일자리를 좀 잠시 잃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의원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했던 상황입니다. 그 제주도정에서 그리고 제주도와 산하기관이 16개 정도 되죠.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해서 16개 정도 통계를 좀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도지사 측근 그리고 도외 출신, 도외 출신, 도외 대학 출신 채용률에 대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개방용직이 그러니까 간부급 공무원 정도나 직원들이 되는 거죠. 이 좀 재미있는 통계를 제가 일일이 좀 잡아봤는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측근 채용률이 최저로 제가 잡은 겁니다. 33% 이상 나왔었고요. 육지 출신 대학 출신들이 육지 분들을 뭐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공정의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64.9% 정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능력보다는 공정 능력은 보다는 그 측근 뭐 이런 식으로 뽑다 보니까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번 제가 통계를 보면서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부터가 개선이 돼야 우리 청년 일자리들이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안건 부분에서는 제가 끝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혁신도시가 서귀포, 제주도는 서귀포에 있죠. 전국적으로 지방에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어떻게 언제 결론을 낼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를 보다 더 대형화시키고 더 많은 기관들이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준비가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시도에서도 주요 공공기관, 특히 그 채용 인원수가 많은 공공기관들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지금 벌써부터 치열한 노력들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야 이런 조직들이 와야 지역 내에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어쨌든 채용을 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대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립제주대학교가 있습니다만 제주도 전국적으로 국립대, 뭐 시립대, 사립대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학만큼은 좀 이제는 좀 나름대로 좀 뭐 서울대학 있으면 뭐 제주대학교를 서울대 분교를 하든 뭐 이런 식의 좀 시스템 변화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상당한 수도권 과밀 현상, 우리 취업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권의 과밀 현상, 그리고 그 이는 곧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역이 소멸이 되면 일자리가 안 나오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히 좀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좀 거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제주도가 해방 전후에 교육열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일본에 많이 갔었죠. 지식인층들이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식인층이 많았고 섬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자식만큼은 육지 가서 공부시켜야 한다. 특히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데 정작 제주도에서는 그 고용률에 알맞은 따라갈 만한 일자리들이 생산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지금까지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이라든가 개발 사업과 환경 보전과의 이런 문제, 상충되는 문제. 우리가 아까 우리 박건도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육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수준이 1,000만 원 정도 낮고 60-7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어쨌든 사람이 욕구라는 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문화예술을 영위하고 싶은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꾸준한 정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뭐 국회 역시도 386 선배님들을 중심으로 많이 참여하고 들어가 있고 한데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도 적어도 71년생입니다만 80년대생, 90년대생이 제주도의회의 의원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대변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각 정당에서도 지금까지 외면해왔고 그 또 청년들도 그 정치에 대한 어쨌든 불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예, 얘기를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자꾸 내내거리면은 시간이 이제 부족한 겁니다. 예, 예. 그때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정리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게 도의원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 전에 끝난 그 행정사무감사가 좀 여기서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했었는데 조금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이제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항상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제일 좋은 직업이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직업의 다양성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인데 뭐 혁신도시도 얘기하셨고 이제 다양한 직업군을 좀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정답이 있을 수는 없죠.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거 꾸준히 뭐 도나 또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청년 스스로도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늘려야 아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좀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주 청년으로서 다양한 청년 네트워킹을 쌓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이 제주의 괜담 문화라는 장벽을 깨기가 힘들다는 부분들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가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랑 겹칩니다만 게스트하우스 카페 말고 다른 건 없을 것이냐 이주 청년으로서 도민 청년들과 함께 제주의 중심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고민들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생한 목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줄리안 대표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요. 저도 지금 제주도에 내려와서 살게 된 지가 이제 3년 차 돼가고 있는데요. 일단 타지에서 정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주를 떠나서 타지에서 정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얘기를 꺼내자고 한다면은 무한한 얘기인 것 같아요.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머리 맞대고 생각하시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방금 발표자 도민 대표님께서 먼저 사실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해결의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저희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주민들이 제주도에 내려올 때 가장 많이 가지게 되는 생각들, 제가 들었던 생각, 저도 처음에 가졌던 생각들이 환상을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환상을 가지고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면은 사실 뭐 효리네 민박이라든지 예. 이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저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여유만 느끼면서 그럼 그냥 그저 저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오시거나 내려오는 이런 꿈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도 저는 같은 대한민국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있으나 여기도 같은 곳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가장 이렇게 이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제주라고 해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진 않아요. 왜냐면 타 지역, 서울 경기를 제외한,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이런 지역 도시라는 곳에, 저는 사실 서울 경기 이전에 이미 저는 지역 사람이었고, 그 이전에 먼저 정주라는 곳에 서울을 선택해서 살다가 다시 여기로 또 새로운 도전을 또 하러 내려왔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비교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다는 것보다는 예. 어쩌면은 여느 지역하고도 맞물릴 수 있는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뿐인 거고, 거기서 이주민들이 먼저 거기에 대한 좀 마음가짐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정주에 대한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지역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제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가져요. 뭐 광주라든지 전주, 부산, 뭐 굳이 따지고 보자면은 광역도시보다도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저는 서울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치면 더 의식 있는 청년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가지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전 분명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 산업에 조금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 저는 물론 지금 1차 산업에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해서 종사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갈 수도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조금 마음가짐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직접 겪은 이야기죠, 사실. 네네.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바라보시면서 제주에 정주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혹시 괜담 문화에 대한 피해의식을 느껴보신 적 있어요? 피해의식을 느낀 적은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라는 지역에 괜담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여느 지역에 저는 이미 대한민국의 학연지연이라는 말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괜담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하나 존재를 할 뿐이지 예. 사실 어느 지역에도 저는 사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감소하고 감안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반대로 괜담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혔다면은 이주민들은 또 그 안에서 다시 이주민들끼리의 또 타지역 사람들끼리의 새로운 커뮤니티가 또 강력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사실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주민, 토착민 이렇게 나누는 것도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 속에서 느끼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어느 정도 그 마음가짐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 세 번째 안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세 번째 안건 다시 한 번만 좀 볼까요? 다양한 기회를 바라면서 그 제주에서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청년들이 있죠.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제주에 입도하는 중장년층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런 세대 간의 그 차이를 갖다가 좀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건도 위원장께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말이 좀 떠올랐는데, 익숙한 것에 속아서 소중한 것을 이제 잊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었는데, 그리고 자라고 나서는 이제 타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주를 떠나기 전까지는 제주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제주에서 살아가는데 좋은 점들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었거든요. 그게 왜일까를 고민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등장 밑이 어두운 것처럼 그런 것인지. 그런데 이제 타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제주에 사는 게 지금 다시 들어온 지 이제 3년, 4년 차가 되어 가는데 제주에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만 가면은 자연,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또 이렇게 너무 붐비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를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동료들도 분명히 있고 이런 점들이 이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제주를 떠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타지역에서 제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중장년층 또는 청년층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제 서로의 그런 필요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좀 더 이제 제주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립되었다는 생각 을 하면서 제주에서 다양한 일자리나 아니면 새로운 삶의 양식이나 도시적인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제주에서 태어난 청년들에게는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미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도시적인 삶 아니면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제주를 찾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주에서 태어난 사람과 서울에서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시각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여기서 나고 자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화려한 그 대도시의 삶 뭐 이런 것들을 좀 동경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도 아니 나는 내가 나고 자란 이 고향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그 각자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그 방향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근데 지금 현실은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서 혹은 또 이주해 와서 여기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만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안 내려가는 네. 의원님 뭐라고요? 수도권 집값이 안 내려가는 이유가 수도권 집값이 안 내려가는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예. 지방으로 수도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일본은 그랬거든요. 예.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상당히 내려가고 폭락을 했는데 대한민국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안 내려가는 이유가 그분들이 이렇게 지방으로 올 줄 알았는데 인구학적으로 안 옵니다. 이분들이 예. 모든 혜택이 모든 정치적, 문화적, 의료 뭐 혜택이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강남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예, 예.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강성민 의원님을 대통령으로 추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부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죠. 아까 대학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 예. 문화 예술 시스템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의료 뭐 이런 것들을 지방을 강화하는 축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지방 소멸이 안 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가서는 지방이 계속 멸망한다면 그렇지만 소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이래서 상당히 위험 수준까지 대한민국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못 느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사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는 게 교육부터 의료, 여러 가지 삶의 여건, 문화들이 모두가 다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도 거기에 생기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것이고.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퇴직하면 내려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거시적인 또 국가적인 관점에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제주를 어떻게 청년들이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같이 나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셨겠지만 좀 막연한 생각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런 것을 좀 시선을 좀 좁혀가면서 같이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장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정된 그런 주제를 갖고 하는 토론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사전에 정주행 팀들이 청년분들께 질문을 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어떤 질문을 남겼는가 거기에 연사님들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정주영 팀의 진청 씨 그리고 영준 씨가 질문을 좀 수합해서 갖고 나오고 계십니다. 예전에 사실 청년 정책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시혜성 있는 정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 청년들 어렵지, 자 이거 해라고 내려주는 것들이 많았었지만은 지금은 청년들이 직접 그 발의를 하고 의제를 만들고 같이 또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런 질문들도 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좀 이동을 해서 지금 포스트잇으로 아마 준비가 된 것 같거든요. 청년들의 질문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사전에 보내주셨던 질문 그리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주라는 지역의 방향성과 목적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데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의 개발이 우선인 건지 이 정주 여건을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는 도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주라는 지역의 방향성과 목적이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데 맞춰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업지역으로의 개발이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청년다운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힘든 지점입니다.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제주의 자연환경을 일정 정도 파괴한다고 특히 환경보전론자를 비롯한 여러 제주 도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정 정도 개발 사업이 제주도 청년 고용을 비롯한 여러 고용 지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지금 노영동의 드림타워라든가 뭐 대정읍 일대의 뭐 여러 개발 사업들 신화역사원 등등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뭐 제대학교 출신이라든가 많이 취업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희룡 지사께서도 최근에 송악산 개발,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뭐 거의 부결시켜서 놨습니다만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히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환경 보전과 나름대로 개발 사업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 수준을 갖고 갈 것인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그 사회협약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뭐 다른 것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사실 그동안 고민 자체가 부족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봤는데 모종민 교수님께 드려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일본이나 중국만 해도 골목문화나 민속마을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주의 많은 골목과 민속마을이 문화관광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좀 네.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아까 드린 내용이랑 좀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문화 또 문화를 창출하려면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어야 돼요. 주거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이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시다시피 제주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리조트식으로 일단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테마파크도 전부 이렇게 외딴 곳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모아서 개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통이 남아서 제가 아는 뭐 민속마을 같은 데 가보더라도 뭐 이렇게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게 뭐 골목 이런 게 많아도 이게 한 군데 안 모여 있으니까 어떤 거 여기서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주의 모든 작은 마을을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어떤 그 상권을 만들 수는 그건 못하고요. 주로 이제 거점 얘기하는데 한 뭐 빅데이터 보면 8개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에 그 거점 지역이라도 좀 이렇게 좀 모든 그 관련 시설을 모아서 유동 인구를 창출해서 사람들이 걸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제주 문화를 죽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 아니면 발전하는 게 어떨지 생각해서 제가 공간 구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권주민 대표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주어를, 이건 이제 방법론적인 질문을 좀 많이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주어를 다양한 축제나 행사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어를 다양한 축제나 행사에 접목을 하면은 이것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택시를 타게 됐는데 제주 MBC 제주의 한 방송사에 예예 예. 뭐 특정 시간에 예예 제주어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주 MBC의 즐거운 오후 2시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제주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약간 컬처샵처럼 예. 아 여기는 언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특수성을 갖고 있고 스페셜리티를 갖고 있고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방송에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언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보존성 그런 것들 합의를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저는 사실은 제주 할망들이 이렇게 저는 이제 음악을 원래는 전공했었고 소리에 되게 저는 민감한 편인데 그런 할망들이 들려주는 제주어의 그런 특수한 억양, 음가, 높이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이제 그분들이 사라져 버리면 그거를 듣고 자라신 분들의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를 약간은 잃어버린 예. 분들의 제조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방송사에서 이렇게 노력해 준다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고 이것들을 한글날이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제주어의 날을 지정하고 거기에 페스티벌을 만든다던가 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적인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대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의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의 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과 함께 페스티벌이라든지 뻔한 예. 요소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주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재밌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박물관 속에 들어가야 하는 유물 같은 것들인데 이게 생활 속에 살아 숨쉬게 하고 이거를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언어로서 가질 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우리가 합의를 하고 같이 즐겨주고 저는 즐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재미가 없으면 요즘에는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합의를 이룬다는 게 꼭 이렇게 어떤 정책이 꼭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같이 하는 거죠. 주체적 아까 박건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주에 있는 제주인 제주에 사는 제주에서 나고 태어난 분만 아니라 제주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제주인으로서 제주어를 즐길 수 있도록 약간 그렇게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재밌는 얘기네요. 사실 아마 모종민 교수님이나 이제 강성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 학교 다니실 때 제주어 쓰면은 아니 사투리 쓰면은 아마 혼났을 거예요. 그 당시 교육 자체가 지역에 있는 사투리를 어떻게 보면 좀 말살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었고 방송사에서도 사투리를 전혀 못 썼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거 하나의 지역 사투리가 하나의 문화적 강점이 됐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보존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 재밌는 얘기해 주신 게
재미가 없으면 과연 그 말을 누가 쓸 것인가? 거기에 재미를 부여하면서 행사를 만들고 거기에 아까 페스티벌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축제 같은 데 활용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또 지역적인 강점이 돼서 우리 제주를 또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활성화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아마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요. 줄리아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살면서 아마 이거 들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줄리아님이 하셨던 얘기를 제주도에 살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더 다양한 문화, 사람을 접할 기회에서 한계를 많이 느낀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청년사장들에서 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사업 중에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공간, 공간이라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거를 이제 기점으로 공간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내는 사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도 했고 이미 만들어져 있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을 계속 이런 의미만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게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은 영리적인 부분을 취하지를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뭐 시라든지 뭐 도와이더라든지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유지해 나가자라고 생각을 갖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 나가는데 결국 영리적인 수단이 발생이 안 되면은 유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유지 때문에 저희 이제 브랜드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조금은 사실은 변질이라는 단어까지는 조금은 거칠 수도 있지만 조금은 손님들한테 또는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다르게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었던 게 단순한 음식점으로 사실은 조금 다르게 인식이 되면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방향 그리고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자리를 잡고 많이 이제 알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이런 커뮤니티, 지역사회 그리고 관광객들, 육지 사람들, 관광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주민들, 이주자들, 이주민들 그리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환상을 갖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면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도 자체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저희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주 워킹 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만들어낸 일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제주도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통해서 제주 사람들과 함께 해보고 제주 생활을 느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본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사설 업체에서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제주에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마 박건도 위원장께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고민도 평소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주만의 특색을 살려서 혼자 타지에서 온 낯선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마련해주는 청년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 공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네, 저도 뭐 동료 청년들하고 같이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아마 그 이야기는 좀 아까 전에 이제 권지민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 제주에서 나오고자 하는 청년이든 아니면 이주한 청년이든 제주에서 제주인으로서 어떤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주체성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줄리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류 그리고 참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와 교류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거기에서 뭔가가 이제 촉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촉발된 아이디어나 목소리들이 어떤 정치라든지 제주 지역사회 참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을 지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동료 청년들하고 그 동료 청년들이라고 하면
제주에서 나고자 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또 이주해 온 청년들도 같이 의원님 계신 이제 의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뭐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자라고 하던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의 도정에도 같이 거버넌스로 참여를 하면서 그런 교류와 참여를 할 수 있는 청년 공간들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제주 청년 기본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다락이라는 공간이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청년 센터 안에도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양적 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간에서 다른 청년들하고 같이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또 걸어서 4층이라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들이 좀 다양하게 벌어지고 이게 민간과 공공에서 동시에 협업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기는 할 수도 있는데 그 모종림 교수님은 혹시 예전에 청년 시절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때 이런 지금 청년들이 말하는 그런 공간이 그 시대에 혹시 있었을까요? 그러네요. 청년이었나요, 한때는. 글쎄 좀 그 기준이 많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문화도 예. 바뀌고 해서 원하는 공간이 우리 세대랑은 완전히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완전히 다른데 예. 저는 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공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만드는 공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냥 단순히 가서 뭐 커피 마시고 뭐 술 마시고 뭐 친구 만나는 공간이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주 청년들이 이제 뭐 예, 도민 그리고 이주 청년들이 와서 뭔가를 그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뭐 결국 창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커뮤니티 공간인데 이런 커뮤니티 공간이 이게 저는 다양한 형태를 띄어요. 요새는 뭐 하나의 뭐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그렇게 다양한 이름을 하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만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만들어주도 공간을 채워놔야 되겠다. 콘텐츠를. 콘텐츠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콘텐츠를 채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공간, 물리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콘텐츠를 누가 뭐 전문가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예.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제주 어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끼리는 뭐 제주의 장점과 네트워크를 연결한 뭐 새로운 콘텐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채워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어떤 가치를 찾고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도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도 이제 또 뭐 몇 차원인가 어떤 새로운 어떤 예. 변화가 있고 이런 선순환 그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공간도 아니고 장소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장소 자체가 더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니까 예, 계속 맞으니까 사람이 모이는 동네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만들기 이게 그게 중요해요. 제주 너무 분산돼 있어요. 예, 네, 제 생각은. 예. 그 시대에 따라서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 거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사무국의 마지막 팀 정주행 팀의 어서와 정주는 처음이지 청년 제주와의 상생을 말하다 세션은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여정 준비하신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지금 청년 사무국분들과 함께 참관하고 계신 또 청년분들께 좀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위해서 깜짝 손님이 지금 세션장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깜짝 손님이 누구신가요? 안에 들어오시는 건가요, 지금? 준비가 되셨나요? 청년 여러분들께 좀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고 꼭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좀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와 계신가요? 원래 주인공은 등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제가 오는 동안에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들 좀 말씀드릴까요? 1분 안에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면서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를 우리 좀 찾아봤는데 청년 기본 조례를 비롯해서 한 7개가 있거든요. 예. 박건도 회장님께 나중에 드릴 테니까 강소영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나중에 홈페이지나 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금 깜짝 손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이제 바쁘실 텐데 또 청년들을 직접 보시겠다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꼭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자리에 모셨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마 제가 여기 오리라고 기대를 잘 못하셨던 것 같은데 마침 그 제주 피스 평화 포럼 거기 온 기회에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모이셨다고 그래서 한번 같이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제주 포럼에서는 그 다자주의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느냐, 이 팬데믹이 주는 여러 가지 저 그 세계 정세, 경제, 또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하여튼 수십 년 전에 여러분과 같은 이런 그 시기를 지났는데 여러분과 나는 사실은 뭐 아주 완전히 다른 그런 그 세계를 지났죠. 그러나 생각하는 거라든가 꿈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보다 더 좀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또 여러분 아마 지금 생각에 많이 그 걱정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직업을 갖느냐, 또 결혼은 또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뭐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우리 저 모종님 교수님도 여기 계시고 뭐 하여튼 사회적인 지도층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진행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고 하는지 아니면 질의응답으로 할 건지 한번 뭐 편하게 저는 아무런 방식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와 주최 측에 굉장히 큰 부담을 지우셨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3분입니다. 이제 3분에 이제 아주 거시적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총장님께서 지금 사실 청년들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똑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의 시기를 지나오셨고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면 또 친구이기도 한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나는 이 말만큼은 좀 꼭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떨까요? 예,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좀 저 당부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저 내가 한 뭐 18세부터 20몇 세까지 이제 젊은 이런 세대니까 나는 아직 어떤 이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아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 2년 내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느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았던 길은 상당히 가난, 아주 그야말로 가난에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이런 사회에서 정부, 국민 모두가 이 가난을 극복해서 남들처럼 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런 것이 캠페인이었죠. 새마을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하여튼 단기간 내에 한 3, 40년 내에 아주 극빈층 국가로부터 저 세계적인 그 10대 뭐 하여튼 모든 통계로 잡아도 15번 내에는 우리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오늘 현재 GDP를 보면 11번째라고 그러죠. 11번째. 그러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활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변했지만 세계도 또 다른 방향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21세기의 이 과학, 뭐 기술, 뭐 통신, 정보 이런 것을 발전으로 하면서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그 발전했죠. Artificial Intelligence가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내년, 내달을 기약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경쟁이 어마어마한 경쟁 사회가 됐죠. 여러분들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재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속된 말로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갖고 또 결혼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느냐 교육을 잘 시키느냐 이런 적인데 여러분들 그런 데 대해서 너무 그 신경을 쓰면요 진짜 할 일은 잊어버린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시야를 넓게 가져라. 아주 broader, 아주 far-reaching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능력에 막 미치지 못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제가 그걸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구름 위에 둬라. 그러면서 두 발은 땅을 굳게 디뎌라. 사실은 머리를 구름에 두고 두 땅 발 디디가 말이 안 되는데 이상은 높게 갔되 현실감을 가져라. 그렇게 하고 한 계단씩 올라가라. 예.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지키려고 꽤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또 경쟁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패션으로만 가득, 열정이 너무나 가득, 가슴이 그냥 터질 만큼 패션으로 가득 찼죠. 근데 그러면 이것이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죠. 젊은이들이요. 뭐, boys be ambitious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때 boys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건 젊은이, 이게 남녀 구분 없이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이제 그냥 야망보다도 하여튼 야심적으로 큰 포부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패션입니다. 근데 이런 패션이 여러분들이 세계를 보는 이런 어떤 그 온정, 우리로 말하면 컴패션. 컴패션을 갖지 않으면은 잘못되는 겁니다. 너무 패션만 강하면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틀을 잡았으면 좋은데 나쁜 방향으로도 틀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패션과 컴패션을 딱 균형을 맞추면 되죠. 대신 글로벌 비전을 가져야죠. 아주 먼 시야, 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는 넓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하는 거죠. 자, 총장님, 이게 요즘 거기 그 혹시 사무국 좀, 예? 직원들이 저한테 자꾸 나쁜 역할을 좀 시켜서 예. 지금 앞에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좌장님 1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방기문 총장님 말씀을 끊을 수 있을까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분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니 총장님 오셨으면 저희가 세션 하나를 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쉽지만 지금 청년 포럼에 지금 준비된 시간은 예, 지금까지인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너무 약간 저긴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패션과 컴패션을 잘 해갖고서 세계 시민 정신을 가져라. 그겁니다. 예. 세계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거는 막 중요하지만 이제는 세계 시민이다. 우리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지면서 패션과 컴패션을 잘 조화하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바를 잘 성취할 수 있다. 또 여러분들이 국가에도 봉사하고 세계 평화에도 봉사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먼저 지내온 청년 시대를 또 지나온 분으로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오늘 꼭 전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휴식 시간을 가지고요. 4시 40분부터 JDC 평화 토크쇼, 평화와 포용의 사회 구현, 청년의 역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